はい。안녕하세요오늘도한국의제2의도시부산광안대교를건너고있는데요오늘달려가고있는곳은부산에여행을하시면꼭한번은다녀가야할곳이라고하는데요입장료무로여름이면냉장고1년365일남녀노소모두힘들이지않고다녀갈수있는그런곳이라고하는데요오늘그곳으로우리구독자와시청자여러분들을모시고달려가도록하겠습니다채널고정자오늘도힘차게직진한번외치면서달려갈까요직진직진오늘도착한이곳은태평양전쟁때일본군이연합군을저지하기위해10여개동굴을파포진지를구축을해놨다고합니다그잔재가그대로남아있다고하는데요그래서그곳을지자체에서남녀노소누구나쉽게다녀갈수있도록시설을만들어놨다고합니다그래서오늘이곳을영상으로소개해드리기위해서달려왔는데요실제강점기때우리조상님들의피와눈물이서려있다는그동굴로함께달려가서살펴보도록할까요출발해볼까요출발이곳에주차장이없네요아쉽게주차는이앞쪽으로이렇게대놓을수있는곳에대놓고도보로해서저희처럼이렇게끌어오시면되겠네요여기보니까는대항인공동굴해가지고점등시간이되어있네요점등시간은공9시에서20시까지점등이되어있는것같아요안에전기시설이그래서그점을참고하시고이곳을찾으시면되겠네요여기간략하게안내도되어있는것같은데한번볼까요자대한항포진지동굴탐방해가지고저희위치가현재여기네요여기서잔도를따라서처음에얼마안가면1동굴이있고포진지가이렇게쭉뒤로연결이되어있는것같아요2동굴이있고바닷속담음존도있습니다3동굴까지한번오늘조금길지는모르겠는데요한번모르모아달려가서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우측에보니까화장실도있네요미리탐방을하시기전에소변미리보시고이렇게탐방을하시기바랍니다잔도가아주잘나져있어가지고상당히좋네요여기에인생사슬남기기도상당히좋을것같고요여기아주테크도이렇게잘해놨네아유사람이쉴수있게그렇지만요거바람이많이불고하면파도치고하면조금물이올라오고하면조금주의는해야되겠어요
아까 여기 고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망에다가 넣어놨네. 자, 해안가를 따라서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제1 동물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포가 이렇게 그 당시 포는 아닐 테고요.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일본군 사령이 아,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야, 그 당시 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찌됐든 간에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2차 세계대전 치르시느라고 참. 자,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우리 이제 조상님들은 강제로 이렇게 노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해놨네요. 아, 일본군 장교실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이 일본군 통신실 모습. 그리고 여기 보면 태평양 전쟁 때, 이제, 이쪽이 바다고, 태평양 전쟁을 치렀던 그런 모형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꼭 다녀가시면 참 좋겠네요. 이거는 이제 일본 군들이, 이렇게 회의하는 그런 작전 회의인 것 같아요. 남의 나라에 와서 참, 전쟁을 일으켜놓고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아픈 추억 또 고통을 준 그런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자, 이런 곳은 꼭 한번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다녀가시기를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그런 곳이네요. 여기도 와서 이렇게 놀러 많은 분들이 소원을 빌어놓은 것도 모르고요. 어머님 보고 싶어 해갖고 참 이렇게 포탄화를 나르던 일본군인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또 안으로 들어가면 동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아, 이렇게 우리 선조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노역을 시키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참 잘 돼 있네요. 여기 일동굴로 쭉 들어오면은 이렇게 쭉 해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이렇게 여기를 동굴이 파놓은 곳을 이렇게 지금 관광지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와, 이게 정말 그 당시 비슷하게 이렇게 재현을 해놨을 텐데요. 와, 딱 이곳에 시원합니다. 들어오니까 아직까지 밖에는 약간 차 안에 있으면은 더운데요. 또 이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대 진지가 있는 곳을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대 진지에서 포탄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또 이쪽으로 한번. 아, 딱 바람이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얘가 지금 전등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천히 한 바퀴 돌고 대한항에서 또 식사도 한번 하시고 하면 되겠네요. 비행기 겹났고. 아, 이거는 저기 뭐 김에 어디 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 아직까지 담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이 부산 강서구 주변이 전부 다 일본 분들이 요새화를 만든 게
무엇인 것 같아요? 아, 풍문으로 세면 돼요. 오봉산. 아, 오봉산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안에 들어갔던 곳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일식가 또 어디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서구 대지 1동에 있다고 하네요. 무슨 소리가 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관광객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잘 해놨는데, 와, 이런 곳을 이제야 알았네요. 여기는 이런 모형을 이렇게 또 해놨고. 여기가 제2의 동굴이었던 것 같아요. 일로 나가도 되고,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연결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또 앞에 나가면은 조금 색다른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여기가 지금 입 안이라고 하는데, 입 안. 와, 고기 입 안이라고 하는데요. 고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과연 어떤 고기일까요? 한번 나가서 볼까요? 이 고기가, 와, 이게 어떤 고기일까요? 맞춰보십시오. 고래? 노노노노노. 맹태? 노노노노노. 이게 지금 대구라고 그러는데, 대구 머리. 여기 가덕도에 옛날에는 많이 잡히지 않았지만 요즘은 치어를 방생을 하다 보니까 대구가 많이 잡히는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대구 머리를 상징으로 이렇게 동굴 입구에다 만들어 놨다고 하네요. 이렇게 앞에는 이제 가덕도 앞바다가 이렇게 보이고요. 자, 다시 동굴로 들어가 가지고 마저 끝까지 탐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계속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여름에 오면은 정말 좋겠네요. 근데 올여름에 여기를 왜 몰랐죠?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었나요?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 곳으로. 와, 여기는 아주 반짝반짝하게 아주 보석들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보석들이. 아, 이 천장이 무슨 보석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나요? 와, 반짝반짝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보석이 그냥 막 반짝반짝반짝합니다. 다 보석이. 밤하늘, 별과 달같이도 보이고. 아, 이곳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들어오면은 신기하고 탄성을 지를 만한 그런 곳들이 한두 군데 있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끝 지점인 것 같은데요. 여기 끝에 가면 또 마지막 동굴이 있다고 안내판에 안내가 되어 있었죠. 요가 동굴인 것 같아요. 이야, 여기는 또 동굴이 아주 요 동굴이 두 개네요, 여기도. 와, 여기는 무슨 동굴이, 이런 동굴이 있나요? 지금, 이쪽에는 이렇게, 바다가 살포고서 보이고, 저기 잠수함 들어오네요, 잠수함. 저기 잠수함이 지금, 잠수함을 지금 저래 물 위에 떠가는 건 처음 보는데요? 잠수함이, 지금 우리나라 잠수함일까요? 아니면 미국 핵잠수함? 핵잠수함은 아닌 것 같고. 보이십니까? 위에만 조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물속으로 지금 잠긴 채로 이동 중이네요. 이곳에서 오늘 아주 신기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동굴로. 와, 이거는 달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떠 있네요. 달이 떤다, 달이 떤다, 다대포항에 둥근 달이 떤다. 아이고, 안 올라간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달이 아주 둥근 달이 아주, 이곳이 일출도 이렇게 아름답고 일몰도 아름답고, 그래서 밤에 이렇게 이제 둥근 달이 뜨면은 아주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와.
야, 이거 써봤을 때 기한 모습을 봤습니다. 잠수함이 물 위에 유유히 떠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동굴을 이렇게 일본군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이 동굴들이 여기는 어떤 용도로 이런 조그마한 동굴을 파놨는지, 아마 아니면은 여기가 무슨 다른 뭐 탄약고 같은 거 이런 걸로 사용했을까요? 소원의 백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곳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뚫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맹암도 넣고 여러 가지의 소원을 빌는 곳인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간절한 소원을 빌실 분이 계시면 한번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맹암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맹암도 꽂아놓고 이렇게 또 많은 손글씨로 써가지고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여기는 뭐 따로 필기도구가 없습니다. 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오시는 구독자와 시청자분께서는 요 대한항 포진지를 올때꼭 사인펜 하나 들고 오셔서 여기에 소원을 한번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항항 따라서 이렇게 쭉 오면은 포진지가 있는데, 그 포진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이곳은 여름에 오면 정말 좋겠어요. 시원하고 아주 볼 것들도 많고 그러는데요. 부산을 여행 중이시라면 해운대도 좋고 광안리도 좋고 다 좋은데, 이곳도 꼭 빠뜨리지 말고 한번 오셔가지고 그 저녁한 동굴 속으로 한번 여행을 해보시고 가시기를 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뭐 탐방을 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은 걸리지 않고요. 그리고 또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왔다가 갈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곳을 와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다녀가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